LAC가 또한 번의 판매세 인상을 추진합니다. 허브에슨 LAC 의회 의장은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 시선거에서 0.5센트의 판매세 인상안을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0.5센트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2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시정부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방국의 인원 감축과 공원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웨슨 시의장의 설명입니다. 현재 LAC의 판매세율은 8.75%지만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30이 통과될 경우 세율은 9%로 올라가며 내년 3월 또한 번의 판매세 인상안이 투표에 붙여져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LAC엔 9.5%의 판매세율이 적용됩니다.